자, 오늘은 4월 2일 아침인데요. 어젯밤에 여기 충재를 다 뿌렸어요. 근데 물을 충분히 주지는 못했거든요. 며칠 있다가 비가 온다 해서 그냥 조금만 약을 타가지고 조금 뿌려주긴 했는데 풍족하게 못 줬어요. 이유는 밑에 집에서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뿌릴 수도 없고 그냥 약만 살짝 줬는데 잘 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을 털어주려고 좀 고여있죠. 그 약물이 하나하나 힘들게 줬어요. 보이지도 않고 한밤중에 줘가지고 이렇게 충재만 뿌려줬어요.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깍지약이었고 다음번에는 영양제를 주고 싶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통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미니벨 금이 너무 예쁘죠. 지금 6시로 맞춰놓고 일어난 거예요. 새들이 여기 쪼아먹을까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덮고 약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놨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얘네가 뜯어먹었는지. 새소리 들리시죠? 얘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물 털고 오늘도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물을 대충이라도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탈까봐. 예쁘죠 그래도. 이름 뭐야? 이 홍미. 홍미인하고 얘는 애플미. 요것도 애플미인인데 얘는 좀 묵은 거. 얘도 나올 금인데요. 오랫동안 키웠어요, 얘도. 쬐끄만 거를. 이미 얘도 미인들은 튼튼했어요. 아픈 적이 없어서. 후레뉴. 꽃대를 오늘은 좀 잘라주려고, 요 정도는. 괜찮겠죠? 어떤 분은 빨리 자르라 하는데 꽃대 때문에 벌레가 생긴 적은 없는데 어중간하게 또 자르면 얘네가 또 꽃대가 나올까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저기 보면 제 거 이렇게 멀로 꽃대가 엄청 나와서 길어졌거든요. 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얼른 털어가지고 싹 정리할게요. 자, 우리 집 애들 그래도 잘 있죠? 귀여워. 달맞이 귀엽죠? 이거 보다 보면 또 털지 못하니까 물을 싹 떨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젯밤 약물 먹은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베란다 쪽에 있는 거리대예요. 어저께 깍지약을 뿌리고 이렇게 오늘 지금 물 털고 있어요. 물 터는 것도 일이에요. 한 6시에 알람 했는데 7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6시 반? 그래서 지금 여보세요? 하나하나 다 풀어야되는데 멀로가 이렇게 꽃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꽃이 피는 거 보고 자르려고 다른 애들은 좀 잘라줬거든요. 타지는 않는데 겁은 나죠. 물이 고여있으면 탈까봐. 당연히 화상이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얘는 파란색 군생을 구입했는데 분갈이 하면서 다 각몸이 된 거죠. 너무 묵은 걸 너무 묵은 것도 아니야. 한 몸인 척 하는 그 적신 군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강몸이 되고 저렇게 온슬로운데 얘는 군생이에요. 얘는 몬스터 멀로라고 못생긴 멀로래요. 저희 언니가 선물해준 건데 엄청 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이 멀로도 되게 조그맣는데 엄청 컸죠. 보세요. 진짜 커요, 얘는. 얘는 아이시그린. 얘는 자구를 엄청 달아줘요. 비 다 맞추고 전 타는데 물이 얘가 조금 약하다는데 물에 약하다는데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얘는 포도신한테 좀 물을 많이 줬더니 굉장히 연두빛이. 라즈아가는 우짜랐다가 이제 감쌌네요. 햇빛 보더니 오므라들고. 얘는 로즈베인가? 로즈베인 것 같아. 얘는 제가 좋아했어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보조개 쏙 들어간 이렇게 귀여운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얘는 TP잖아요. 이 TP랑 자카로즈랑 비슷해요. 이거 좀 더 단단한 맛은 있는데 꽃 색깔도 비슷하네요. TP랑 얘는 성형인데 원래 완전 피크였거든요. 하도 물을 주고 햇빛 못 받고 이러더니 이렇게 색을 뺐어요.
아르제도 너무 예쁘고, 아르제가 약간 더 물이 들면 보랏빛이 나더라고요. 가운데 부분. 얘는 꼬집띠가 아니라, 아, 적심. 이거 뭘로가 작년에 타가지고, 작년 4월, 딱 요맘때죠? 바로 탔어요. 그래서 적심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놓고, 여기. 여기에서 2두가 나왔는지 3두가 나온 3두? 네, 3두인데, 안 보여요. 없어졌나봐요. 이렇게. 새가 찍어가지고, 상처 입혀놓고. 요거는 멀로인데, 얘는 주황빛이 나더라고요. 애긴데도. 얘도 멀로. 멀로가, 얘가요. 아유, 이 꽃도 어떡하면 좋아. 조금 딸까요? 오늘 조금 핀 거 보고 오늘 내일이나 해야겠죠? 이도 원종 프리티라고 모래요정 사장님 책상에서 가져온 거죠. 안 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키웠어요, 작년에. 펜치가 되게 그 상추처럼 퍼져 있던데 많이 예뻐졌어요, 그냥. 작게. 작게 변하고 이게 너블너블하다고 해야 되나? 상추 이파리 같았는데 얘도 뿌리 잡기까지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름 뭐더라? 아우, 얘 너무 힘들었어. 루신다. 루신다, 저희 언니가 되게 큰 걸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라고 줬는데, 뿌리 박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상토에도 해보고, 안에다가 영양제 다 넣어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아, 이게 너무 속삭였는데, 잘 됐고. 파랑새. 파랑새 멀로가 저희 집에 잘 커요. 아, 얘가, 런년이. 런년이가 이렇게 탔네요. 햇빛 안 보더니, 못 봐가지고. 햇빛을 많이 봤으면 이렇게 안 탔는데, 좀 힘들었나봐요. 좁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언니네, 직장에 있는 언니가 휴밀리스 묵은 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받아왔어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잘 크고 있죠. 이 언니한테 제가 이 꽂이 선물해 줄 거예요. 이 꽂이를 키우고 있는 거. 요것도 받고, 또 입꼬지로 멀로 철화 같은 거. 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애기인데, 건이 많죠. 좋은 거. 그래도 마음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건이가 준 거고. 이거 멀로 철화. 쬐끄만 거. 애기.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엘사 이런 거. 저희 언니가 좋아하지. 다 언니가 준 거예요. 주지 말라 해도 주니까. 그 다음에, 매직잼 골드. 얘는 합식했잖아요. 메티지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저쪽은 다 이제 창 종류인데, 뭐 이쁘지 않으니까 쟤는 소개 안 할게요. 얘는 드라큘라. 원래는 얘 잘 왔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힘들어 했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고 제가 막 그냥 털어가지고 그냥 심은 거죠.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얘도 제가 신기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돌멩이도 심어놓으면 자리를 잡아요. 얘네는 흑장미 변이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 건데, 작년에 조그만 거였는데 이렇게 많이 커서,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응애를 쳐야 돼요. 응애. 이 흑장미 전박이 흉이 있잖아요. 이게 물드는 건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이렇게 까만 거. 이게 응애였어요. 이게 응애 자국이에요. 얘네가 제일 많이 생겼어. 다른 애는 응애 자국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얘네. 얘 뭐야. 그러니까 붉은색, 좀 검은색, 파인노트. 얘도 응애 자국이, 탄 자국이 아니다. 이네. 응이약은 다음번에 다 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풀밭이잖아요. 여기 거미줄이 많죠. 그래서 응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얘네들 다 잘 털어주고, 물도 주고, 약물이지만. 저는 뭔가 다 숙제를 끝낸 기분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며칠 있다 빗만 맞추면 엄청나게 통실통실해질 것 같아요. 자, 아이스크림 너무 예쁘죠? 얘가 치아와 금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좀 더 기다려줘야 되나, 피기 일보 직전 뒤에를 따야 되나. 지금 꽃대가 다섯 개예요. 따줘야 할까요? 걱정이네. 정말. 지금 여기서 따면은 또 뭐가 생길까봐. 한번 멀로랑 같이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랑 좀 기다렸다가 일단은 피겠죠? 다육쟁이 구독과 좋아요.